오른쪽 그림은 정칠각형을 7등분한 도형이다.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 도형의 각 영역을 칠할 때 빨강 주황이 이웃한 영역에 칠하는 경우는 빨강 주황은 이렇게 붙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는 색이 7개가 아니고 6개가 되겠지. 6개니까 600 나누기 6이 될 거고, 다시 요 두 가지 색은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다 이렇게. 자, 남색 보라색을 이웃하지 않는 영역에 칠하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영역에 칠하는 경우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다섯 개 색을 먼저 칠을 해야 되겠네. 여기에 그 칠을 하려고 하면 뭐네, 그냥 이렇게 다섯 개 영역을 해놔 놓고 그게 5팩 나누기 5니까 4팩이 되겠네. 자, 거기다가 요 다섯 군데에 두 가지 색을 배열을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O, O, P가 된다. 그 다음, 이번에 남학생 대표 한 명과 여학생 대표 한 명을 포함하여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는, 자, 먼저 남자를 배열을 시키자. 남자를 배열을 시키는 그 순간에는 원순열이야, 그지? 4팩 나누기 4니까 그게 3팩이 되겠지. 이제 남자가 배열이 됐네. 자, 이제는 여학생들을 요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한 명씩을 집어넣어야 돼. 이제는 원순열이 다 없어졌지. 없어지니까 4명을 배열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게 4팩이 되겠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최단거리. 자, 요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고지. 다섯 칸, 네 칸만에 가니까 그게 9팩. 같은 게 네 개, 다섯 개니까 4팩, 5팩. C지점을 거쳐서 가는 것. 그럼 일단 내가 A에서 C까지 먼저 도착을 하고 다시 C에서부터 B까지를 가게 됩니다. 그럼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5팩에 3팩, 2팩 곱하기,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니까 4칸을 가는데 2칸, 2칸 이렇게. 아니, 알아듣나? 자,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6명, 똑같은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인데, 자, 이런 경우는, 아까 한 가지 안 했지. 2번 했죠. 2번 안 했네. 아까 교대로 앉는 경우는 했고,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야. 자, 마주보고 앉는 거는, 자, 남학생을 여기에 고정을 하는 거야, 고정. 그러면 이제 남학생은 움직이면 안 돼. 여학생하고 막 바꾸면 안 돼. 여학생 대표는 그 맞은편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총 6명이 요렇게 앉아야 되겠지. 요래야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6명은 임의로 배열을 해버리면 되겠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원순제는 없어. 그 다음 4번에 6명이니까 일단은 6팩이야, 둘 다. 자, 같은 게 몇 개 생기노? 1번 같은 경우는 요 사람이 요렇게 돌다가 요 자리에 올 때도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건 두 가지가 같은 게 생겨. 요 경우는 요 사람이 여기 올 때, 요 사람이 요쪽 편에 올 때, 요 사람이 요쪽 편에 올 때. 요건 세 가지가 같은 게 생겨.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C 또는 E가 첫 번째 오고, 그럼 이거는 C가 첫 번째 오고 E도 첫 번째 올 수는 없으니까 서로 배반 사건이지. 그래서 C가 제일 첫 번째 오는 경우, C를 첫 번째 갖다 놓고 요 놈을 배열을 하면 돼. 자, 여기는 지금 같은 게 E가 두 개, L이 두 개지. 그럼 6팩에 2팩, 2팩이 되겠네. 또는
자, E가 맨 앞에 오는 거야. 그럼 E가 이렇게 오고 C, O, L, L, E, G, E 이렇게 요 여섯 개를 배열을 시킵니다. 그 여섯 개가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게 두 개밖에 없지. 자, 이때는 이제 2팩만 나와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 도형의 각 영역에 칠하는 경우를 구하는데, 한 영역에는 하나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럼 이것도 다섯 개니까 5팩이지. 다섯 개를 배열하니까 5팩이지. 같은 게 몇 개씩 생겨? 회전하면 같은 게 네 개씩 생기네, 그지? 그래서 나누기 4.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탁에 세상의 부부가 세상의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자, 세상의 부부가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앉아야 돼. 부부끼리. 자, 먼저 남자를 안 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세 명을 요 각 틀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3팩 나누기 3이니까 2팩이 되네. 그럼 남자가 한 사람이 들어있다. 근데 부부끼리니까 남자만 결정해주면 여자는 들어가서 이제 남녀가 한 상식이 이렇게 있겠네. 자, 그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꿔주겠지. 그래서 그게 또 2의 3생. 여자는 결정하는 게 아니지. 여자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 했기 때문에 남자만 결정해주면 여자는 그 부부끼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없어. 이때 AB의 상을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이야, 1. 그럼 B는 2, 3, 4, 5, 6, 7 이렇게. 집합 B가 1, 2야. 그럼 B는 3, 4, 5, 6, 7 이렇게. B가 공집합이야. 그럼 요거는 전체 집합이다. 그런 식으로 AB를 결정한다는 말은 요 집합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A집합만. 그럼 A집합을 결정하는 거는 요 일곱 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 집합이 다 A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남아있는 그 부분들은 B가 된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가 C보다 앞에 와라 하는 것은 B하고 C를 둘 다 B로 보는 거야. B로. B하고 C를 둘 다 B로 봐버리면 여섯 개를 배열을 하고 같은 게 두 개가 있네. 그럼 이제 B가 어딘가는 두 개가 배열이 되어 있겠지. 그 B를 앞에 B는 가만히 두고 뒤쪽에 있는 B를 C로 바꿔버린다. 그럼 B가 C보다는 항상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 10번. 아홉 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둘러 앉으려고 한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한 조가 되어 총 3개의 조를 이루어 다른 조원 사이에 빈자리를 두고 하는 거야. 애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남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녀가 앉는다. 이 말이야. 남녀가 이렇게 하나를 빈자리. 자, 그럼 먼저 남자를 결정해서 집어넣자. 남자를 결정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3팩 나누기 3하니까 2팩이네. 그럼 남자가 한 명씩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자리에 앉힌 게 아니고. 이제는 아까 우리 부부하고 다르게 여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자를 또 3팩만큼 정하면 되겠네. 그럼 여자가 이제 들어갔지. 그럼 이제 각 상에 남녀가 한 상씩 있는 거야. 자, 이제는 자리에 앉혀야 되겠지. 앉히는 방법은 다 두 가지씩 자리를 바꿀 수 있네. 그래서 그게 또 2의 3제곱이 됐다. 남자를 먼저 세 자리에 배치를 시키고 남아있는 여자를 그 세 군데에 무작위로 한 명씩을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두 명씩 끼리를 또다시 앉힌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자를 요 세 명은 남자를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요렇게 넣는 방법 수가 2팩. 됐지? 3팩인데 나누기 3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원순열 없어.
그럼 여자가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이 세 군데에 배열하는 방법이 3패. 그럼 이제 남녀가 한 명씩이 이제 세 군데에 들어있잖아. 그럼 이 각 자리에 있는 남녀를 또 순서를 또 바꿀 수 있지. 그게 2의 3승. 여섯 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르는 방법을 했다. 여섯 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요거는 올라가는 방법이 한 계단만 서서 다 올라가는 방법이겠네. 한 계단만 서서 이렇게. 자, 한 계단을 네 번 가고 두 계단을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겠네. 한 계단을 두 번 가고 두 계단을 두 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두 계단으로 세 번을 세 번만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지. 이거는 두 칸씩 올라가는 게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섯 가지 방법. 자, 이거는 두 개, 두 개가 같으니까 4팩에 2팩, 2팩. 자, 이거는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이만큼을 더해주면 답이. 자, 요거는 요식을 하나 알아두면 좋다.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요런 관계가 있어. 피보나치 수열하는 게 있을 때, 그지? 아, 그거를 그 방법을 있으면 봐. 계단이 한 개야, 한 개. 그게 A1이잖아, A1. 한 개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지. 이제 계단이 두 개가 있어. 그럼 한 칸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만에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이건 두 가지. 이거는 찾기 쉬워, 그지? 자, 그 다음부터는 두 개를 더하면 3, 두 개를 더하면 5, 두 개를 더하면 8, 두 개를 더하면 13. 그래서 요게 여섯 계단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요런 거 찾을 때 요렇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덟 개다 막 이래 되면 조금 귀찮잖아, 그지? 어느 분식집에서 김치, 치즈, 참치를 판매하고 있다. 이 분식집에서 김밥 7줄을 구매하는 경우는 단, 각 종류의 김밥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김치 김밥 A개, 치즈 B개, 참치 C개를 합쳐서 7개를 사오면 되죠. 그럼 요거는 안 사도 되겠지? 예를 들어 김치만 다 사도 되잖아. 하여튼 A, B, C 요 세 종류 중에 일곱 개만 가져오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A 김밥을 네 줄, B 김밥을 두 줄, C 김밥을 한 줄 이렇게 사서 이런 식으로 일곱 개 몇 개를 사든 간에 A에서 몇 개 사는 것만 중요한 거야. A 중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일곱 개를 뽑는 중복 조합. 일곱 개를 뽑는데 내가 A만 일곱 개 다 뽑아왔어. 그럼 A, 첫 번째 고 김치 김밥을 일곱 종류를 샀, 일곱 줄을 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은 두 개 다음 10이니까 9, C, 7이 될 거고, 다시 이거는 9, C, 2가 되겠다. 자, 중복 조합은 음안인 정수냐, 자연수냐,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음안인 정수. XYZ의 합이 9가 되는 음안인 정수. 3H9가 되네. 3H9.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는 미리 하나씩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는 여섯 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3H6 하면 돼. 3H6. 아홉 개를 가져온다 생각하지 말고 여섯 개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1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승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갈로를 다섯 번을 곱하는 거잖아. 갈로를. 그러면 A가 P, B는 Q, C가 R 이런 형태의 항이 되겠지. 전개를 식이다 보면. 그리고 P, Q, R의 합이 얼마? 이게 5가 된다는 말이죠. P, Q, R의 합이. 자, P는 0이 돼도 되겠지? PQR은 안 가져와도 되고, 예를 들어 R만, C만 다 가져와도 되잖아.
그래서 음 아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H5가 되는 거예요. 3H5. 자, 여러 문제 낼 때 이렇게 A는 반드시 들어있는 A는 반드시 들어있는 요런 항은 몇 개 생기노 이렇게 해서 그럼 A는 음 아닌 정수가 아니고 A만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아, P만 이게 되나? P만 자, 음 아닌 정수가 아니고 P만 자연수야. 그래서 P에 미리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A를 하나를 가져온다는 거 먼저. 그럼 이제 네 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지. 자, 고를 때는 뭐 3H4다 이런 식으로. A도 B도 C도 모두 하나 이상씩이 들어있는 경우는 미리 하나씩을 가져오면 두 개만 더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그때는 3H2가 된다. 동현은 1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신기하지?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항상 똑같은 거를 같은 거를 서로 다른 데 담는 거야. 같은 거를 서로 다른 데 담는 그게 중복조합이야. 같은 종이야. 이게 구분되면 안 돼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그럼 접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어. 자, 각 접시에는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초콜릿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를 갖는다 그 말 의미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A개, B개, C개를 해서 8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와 모두 사용해서 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먼저 모두 사용하는 경우. 요거 1학기 때 한번 나왔을 거예요.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자연수회를 구하는 거예요. 그치?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자연수회야. 그럼 자연수회니까 3H5가 되겠지. 모두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요거는 직접 구하면 이렇게 해야 돼. 먼저 두 개를 선택할 거야. 두 개를. 뭐 A, B, B, C, C, A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해져.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체의 경우는 3H8이 되겠지. 3H8. 자, 거기서 3H5를 빼버리면 되겠네. 세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일부만 쓴 거예요. 하나만 쓰거나 두 개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육성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 육성의 개수. 자, 요거 네 번을 하는데 요게 육성이 되려면 요거 두 번, 요거 두 번 하면 되는. 요거 두 번 하면 네 제곱, 요거 두 번 하면 제곱. 곱하면 6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x제곱이 두 번, 마이너스 2x가 두 번, 그때 개수는 4c2가 되겠네. 그 요거 이제 정리만 해줍니다. 4c2에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 그래서 요만큼이 x6승의 개수. 그 다음 이항계수 요거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다. 자, 이항계수 증명은 항상 여기서 출발했지. 1 더하기 x의 n제곱 요거 전개식에서 나온 거랬다. nc0 nc1x nc2x의 제곱 nc3x의 3제곱 ncnx의 n제곱. 항상 요식 보고 하는 거야, 요식 보고. 자, 거기서, 자, 1번은 어떻게 증명하면 돼? 1번은. x자리에 다 2가 들어있다는 말이지. 요 x자리에 2를 넣으면 그게 요식이잖아. 그럼 x에 2를 넣었으니까 3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요식은 3의 n제곱이야. 항상 요식을 적어 놓고 요거 보고 하는 거라 했다. 이항계수 성질 증명하는 거는. 그 다음 요거는 x에 뭘 넣은 거고?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요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우변식이 바로 요식이잖아. 그래서 요게 0이 되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식이 요 좌변이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n이 아니고 2n이지. 그리고 요수가 짝수만 되어 있는 거야, 짝수만. 그럼 이건 어디서? 1 더하기 x의 2n승을 전개시켜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2nc0, enc1x, enc의 2x의 제곱, enc의 3x의 세제곱, 쭉 가서 enc의 2n, x의 2n제곱. 아니. 여기까지. 자,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넣어야 돼? 요 짝수 번째만 찾으려면. 또는 홀수 번째만 찾으려면.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자,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네. 2의 2n승이 되고, 자, 1 넣으면 2nc0, enc의 1, enc의 2, enc의 3, enc의 4, 쭉 가서 마지막이 enc의 2n, 이렇게 돼. x에 1을 넣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여기 0이 되지. 0이 되면서 enc의 0, 홀수 부분만 요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홀수 참. 마이너스 2nc1. 그 다음에 플러스 2nc2. 짝수는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면서 1이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2nc의 3. 쭉 가서 마이너스 1의 2n승 2nc의 2n.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1식, 요거를 2식이란다. 2식. 그럼 이제 1식, 2식을 두 개를 더할 거야, 이렇게. 더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된 요 부분들이 다 없어지겠지. 자, 더하면 좌변은 2의 2n승이 되고, 자, 우변은 enc0가 두 개, enc2도 두 개, enc4도 두 개, enc2n, 요것도 두 개씩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준 거야. 자, 2를 나눠주면 요 값은 2의 2n승 마이너스 1. 이제 더했지. 이제는 뺄 거다, 이렇게. 빼버리면 이제 어디가 없어져? 똑같은 거, 요거는 다 없어질 거 아이가.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서 빼면 그대로 2의 2n이네, 이제. 빼면 그대로 2의 2n이네. 그래서 요것도 다 두 개씩 있지. 2nc1, enc3,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만 다 두 개씩 한다. 그럼 역시 2를 나눠주면 요 홀수 번째 더인 수도 2의 2n-1에서 요 값이랑 요 값은 같게 된다. 됐지? 자, 하키 스틱 패턴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해보자. 자, 스틱은 요게 변하는 거야, 요게. 요게 고정이 되면 이항정리야. 이 앞부분이 변해버리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야. 자, 2시 제로니까 여기부터 출발이지. 그리고 반드시 이 출발이 얼마가 돼야 돼? 항상 1에서 출발해, 1에서. 자, 2시 제로, 3시 1, 4시, 앞에 거도 뒤에 거도 계속 1시 커지지. 그러면, 7시 5니까 한 칸 더 갈아있다, 이렇게, 그지? 그럼 8시 6이 되겠네. 그래서 한 칸 땡겨주니까 8시 5가 된다. 그래서 오늘 8시 5가 됐어. 그래서 계산은 8시 3으로 이렇게. 그 다음 19번. 같은 종류의 볼펜 9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반드시 같은 종류라 해야 돼. 내가 몇 개를 받는 게 중요한 것만 생각해야 돼, 그지? 무슨 볼펜을 받는가가 아니고, 몇 개를 받는가, 이 말이야. 네 명이 그러면, A개, B개, C개, D개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 개수가 아홉 개가 돼야 돼. 못 받는 학생도 있다는 말이 음한인 정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4H9가 됐다.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음한인 정수다, 이 말. 그게 4H9가 됩니다. 그럼 20.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6번을 해서 X는 4번, Y가 2번이 돼야 돼. 그럼 요거 4번, 요거는 2번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2번, 그러면 계수는 6c2가 된다. 그럼 계수는 6c2에 2의 제곱, x의 4제곱, y의 제곱 해서 요만큼이 계수가 돼. 동현이 이거 알아듣겠나? 모르지.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때, 4번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때, 눈의 수가 요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몇 개 생겨나요, 말이에요. 요거는 6개 중에 숫자 4개를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크기 순으로 숫자를 배열하면 되겠지. 6개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뽑기면서 그 크기 순으로 A, B, C, D다라고 해줍니다. 이제는 같아도 된다 했지. 그럼 이거는 6개 중에 중복을 해, 6개 중에 중복을 해서 4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아서 그거를 배열시키는 게 아니고 크기 순으로 배열해서 A, B, C, D다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뽑는 방법만큼 A, B, C, D를 결정할 수 있다. 아홉 명의 회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한다.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해. 무기명 투표를 하면, 찬성표, 요 찬성표와 반대표를 합치면 아홉 표가 나와야 되지. 기권이나 이런 게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찬성을, 누구한테 받은 찬성이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찬성을 몇 개 받았는가 이것만.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개수의 합이 9가 되는 어만인 정수이 말이야. 다 찬성할 수도 있고 다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2H9가 되겠네. 2H9. 만약에 이게 무기명이 아니야. 기명이야, 기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아홉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찬성을 A, 반대를 B라면 A만 아홉 개 다 나왔다. A가 8개 나오고 B가 한 번. B가 한 번, A가 8번. 자, 이거랑 이거는 같지만 투표 방법 수는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주니까 다른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9개를 가져오는데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종류 중에서 9개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배열을 시키면 달라지니까 2개에서 9개를 뽑는 순열이 되는 거야. 또는 이 9명을 찬반 중에 두 가지, 두 가지. 계속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지. 그래서 2의 구성도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는 이제 순열. 무기명일 때는 조합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표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표를 받았는가, 그것만 생각해 주는 거야. 23. 같은 종류의 사탕 16개를 같은 종류의 사탕 16개를 4개의 상자 A, B, C, D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같은 종류야 이것도. 자, 상자 A, B, C, D 요 4개의 상자가 있는데 A에는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자, D는 사탕을 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지? 그럼 이때는 미리 A에 1개, 종류가 같으니까 아무거나 줘도 돼. B에는 2개, A에는 세 개를 미리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돼. 죽버리면 여섯 개를 이미 썼다, 그지? 그럼 이제 열 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네 종류 중에서 열 개를 뽑기만 하면 돼. 네 종류 중에서 열 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 다음 24. 1, 2, 3, 4, 5에서 1, 2, 3, 4, 5, 6으로의 대응이야. 1, 2, 3, 4, 5에서 1, 2, 3, 4, 5, 6으로의 대응이야. 자, 그래서 1, 2, 3, 4, 5 여기서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데 F3이 4다는 조건이 있어. 자, 그 조건 좀 이따 보고 X가 커지면 Y는 크거나 같다. 만약에 이 조건만 있어. 이 조건만 있으면 뭐라 써야 돼? 여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1, 2, 3, 4를 배열을 시키면 되잖아. 만약 요 조건만 있었다. 그러면 6H5가 답이야. 그런데 조건에 요 조건이 더 붙어 있어요. 요 조건.
3은 4로 간 거예요. 3은. 3은 이렇게 4로 이미 딱 대응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1, 2를 대응을 시켜야 돼. 1, 2를. 1, 2를 어디에 대응해야 되느냐 하면 1, 2, 3, 4에 대응을 시킨다. 어떻게? 이 크기 순으로.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결정하면 되니까 4H2가 되겠네. 4개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기만 하면 돼. 이제 이 4,5라는 놈은 4, 5, 6 중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 4하고 같아도 되니까. 다 4로 가도 되니까. 그치? 그래서 3개에서 중복을 해서 2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자, 이놈도 대응을 시키고 이놈도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2개는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4번은 서술형으로도 내기 쉽다. 어. 1, 2를 대응하는 방법수. 3은 이렇게 대응됐으니까 1, 2를 대응하는 방법수는 1, 2, 3, 4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4, 5를 대응하는 방법은 4, 5, 6 중에 2개를 뽑는 방법. 그래서 2개를 그냥 뽑혀주면 되죠. 응? 아니, 아니. 1, 2를 1, 2, 3, 4에 대응하는 방법. 그냥 숫자로 그냥 적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3. 그려요? 그려서 그림을 그려놔도 되지,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말 안 적으면 감점이죠. 그림을,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뭐 했는지 모르잖아. 아니, 만약에 그 4H2는 어디에 대응되는 거 그런 것까지만 적어놨고요. 아니, 1, 2를. 1, 2를 1, 2, 3, 4에 대응하는 방법이 4H2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 4, 5를 4, 5, 6에 대응하는 방법이 3H2다 적고 그래서 4H2 곱하기 3H2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데 동그라미 그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5.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모두 무리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셔야 했다. 이거는 루트 2x를 r번. 그러면 루트 3은 6-r번. 그럼 그 개수는 6c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리하면 6cr에 그 다음에 루트 2의 r에 루트 3에 6-r에 그 다음에 x에 r 이렇게 돼. 자, 개수가 무리수가 돼야 돼. 개수가 무리수가 되는데 이 식은 무조건 유리수니까 상관없고 이 부분이 무리수가 되면 되죠. 이 부분 개수가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리수가 되면 돼. 그럼 이 부분이 무리수가 되는 거는 r이 홀수가 되면 되네. 이제 r이 홀수가 되면 요것도 무리수고 요것도 무리수. 그 짝수가 돼버리면 이것도 유리수가 되고 이것도 유리수가 돼버려. 자, 그래서 R이 1, 3, 5가 되면 돼. R이 1 또는 3 또는 5가 되면 돼. 자, 이때 뭘 구하라 했노? 무리수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했다. 그치? 그럼 R이 1이 될 때는, 1이 될 때는 6C에 1, 루트 2, 루트 3에 5성. 이렇게. 더하기 6C 3. 루트 2의 3성, 루트 3의 3성 더하기 6C 5, 루트 2의 5성, 루트 3 해서 요거 전체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 26 NC0 항상 할 때 0부터 가는지 잘 봐. 0부터 NC0부터 가시는 게 요게 2의 N성이네. 2의 n승이 100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은 그런 n의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하시오. 그럼 n은 10성부터 되네. n이 10부터. 그럼 n이 10성이 1024, 11성이 2048, 12성이 4096, 그 다음에 8000 땡땡에 그 다음에는 만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10부터 10, 11, 12, 14 요럴 때 요식이 만들고 그 다음 27번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네. 27번을 보니까 또 이항 정리하고 뭐 관계인데. 그리고 n이 10이네. 10. n이 10이네. 그러면
요식은 1 플러스 x의 10승의 전개식이야. 그치? n이 10이니까. 그래서 10c 0, 10c 1의 x, 10c 2의 x제곱. 이렇게 해서 10c 10의 x의 10제곱. 이렇게. 자, 보니까 요거는 x자리에 바로 3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겠지? x자리에 3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4의 10승. 근데 그게 소수의 어떤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 했기 때문에 2의 2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28.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홀수인 자연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셔야 했다. 홀수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 자, 서술형으로 풀자, 그지? 그러면 미리 하나씩을 주고 이렇게 쓰면 서술형이면 좀 그렇지.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래요? 지금, X가 1 이상, Y가 1 이상, Z가 2, 1 이상인 것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항상 우리는 0 이상이 되는 걸로 고쳐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0 이상이 되느냐면 X-1을 X다시 Y-1을 Y다시 Z-1을 Z다시다 이렇게 두면 이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다는 것은 X다시 더하기 1 Y다시 더하기 1 Z다시 더하기 1 요놈이 10이 되고 아 11이 되고 이제는 X다시 Y다시 Z다시가 8이 되는 x-y-z-는 아닌 정수. 자, 요렇게 표현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닌 정수가 되었으니까 답은 3h8이 된다. 항상 이런 문제들은 아닌 요런 형태가 되도록 어떻게 바꿔줄까? 자, 그런 게 어떤 거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렵게 내버리면 되게 어려워져. 아닌 정수. 0도 된단 말이야. 자연수 해가 아니고 아닌 정수 해. 0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조금 0을 쓸 수 있어. 그럼 X 요거는 자연수 해. X는. 네.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봐. 1, 2, 3 하면 X다시는 0, 1, 2 이렇게 되잖아. 다른 문제 같은 거예요? 아니, 요 문제야. 봐. 아, 홀수가. 이거 딴 문제였다. 이거는 이제 자연수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지? 자연수해. 그러니까 이제 X는 Y는 Z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해주면 0보다 크다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아닌 정수 형태로 요렇게 바꾸는 거야. 이건 이제 자연수해 구하는 게다. 자연수해. 아, 홀수라 했네. 자, 홀수는, 다시 한다. 홀수는 X는 2x다시 플러스 1로 하라 했다. 마이너스 1로 하지 말고. 그래야 0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3이고, 2 집어넣으면 5고,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y를 2y다시 플러스 1, z를 2z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x다시 y다시 z다시는 아닌 정수가 된다. 자, 그래서 xyz의 합이라는 것은, 2x-y-z-에다가 더하기 3을 했는데 요게 11이 됩니다. 그럼 8이 되니까 x-y-z-는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3h4가 됐다. 다 아닌 정수가 되도록 식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그 생각만 잘해줘. 홀수 요거 똑같아라. 2x-1 하면 안 된다 했다. 그 다음 29번도 중요하대. 자, 여기서 10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색깔 길이는 구분하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야?
빨간 공이 6개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빨간 공도 10개가 있지. 빨간 공도 10개가 있으면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해서 그 10개를 뽑으면 돼, 그지? 빨간 공도 10개가 있다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형태를 원하느냐면 빨간 공을 7개, 8개, 9개, 10개 뽑는 경우는 원하잖아. 그래서 그 경우를 빼주는 거야. 빨간 공을 6개를 뽑아서 그러면 노란 공하고 파란색의 공을 4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2H4가 되는 거예요. 노란 공, 파란 공 중에서 4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이제 6개가 아니고 7개 아니고 이제 8개를 뽑았어. 아, 다시. 빨간 공을 틀렸다. 빨간 공을 7개부터 해야 되겠지. 6개까지는 뽑을 수 있으니까. 빨간색을 7개 뽑는 경우는 못 뽑잖아. 그럼 7개 뽑을 때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개니까 2H3. 이게 8개가 되면 두 개만 뽑으니까 2H2. 이게 9개가 되면 한 개만 뽑아야 되니까 2H1. 2H0이다. 자, 요런 경우는 이제 뽑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우에서 뺀다 해볼게. 이랬나? 29번 안에까지도 잘해준다. 모르고 3H10 이렇게 잘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찾으라 했다. 나머지 41의 15승을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 실제 80으로 나눌 수는 없네. 그럼 80하고 연관된 수로 만들어줘야 돼. 41이라는 수를. 그럼 41은 1 더하기 40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40에 15승을 지금부터 전개시킬게. 15C0, 15C에 1 곱하기 40. X 이 말이지. 15C에 2, 40의 제곱. 쭉 가서 15C에 15, 40에 15승 이렇게 돼. 자, 1하고 어떤 걸 할 때는 항상 1을 앞쪽에서 그래야, 그러면 식의 모양이 깔끔하게 나와. 이제 봐. 요 40제곱부터는 8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지. 40제곱 이런 수는. 그럼 제곱이 떨어지면 3제곱, 4제곱. 즉, 이거는 80으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수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15C0하고 15 곱하기 40 이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야? 600이네, 600. 그럼 601이네, 그지? 601. 자, 601을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내접하는 원을 4등분한 도형이다.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 도형의 각영역을 칠하는 경우는 원순열로 풀어냈네. 일단 8개니까 8팩. 나누기 얼마? 4가지잖아. 요 똑같은 상황을 90도씩 90도씩 회전한다 생각해봐. 그걸 다 다르다라고 했는 게 8팩이라고. 남자 두 명과 여자 여섯 명이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으려고 한다. 이때 남자 두 명이 탁자의 서로 다른 모서리 앉는, 즉 남자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한번 구해봐요. 일단 8명을 막 앉혀버리자 이렇게. 그럼 같은 게 몇 개 생겨? 회전해서 같은 게 4가지 생기게. 이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야.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 자, 그 중에 남자가 요 자리 그냥 딱 고정해서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앉아버리죠. 그러면 남아있는 여섯 군데는 임의로 앉으면 되겠지. 그게 6팩이 되겠네. 그럼 남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곱하기.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 F3이 7이 아닌 함수는 몇 개 있겠는가요? 자, 이것도 1, 2, 3, 4를 5, 6, 7, 8, 9에 대응하면 각각이 갈 수 있는 경우는 5가지니까 5의 4승이 되겠네요. 이게 전체 경우지. 5의 4승이 전체 경우예요. 자, 그 경우에서 빼는 거야. 뭘 빼버리느냐 하면 3이 7에 가는 경우를 뺀단 말이에요. 1, 2, 3, 4를 5, 6, 7, 8, 9에 대응하는데 3이 7로 간 요 경우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는 5군데, 2도, 4도 다 5군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이 같다 해서 1이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지? 3이 같다 해가지고 1이 못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인 자연수 이렇게 4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이 돼야 돼. 그럼 이게 1, 5가 되면 되네. 2, 4가 되면 되고 3, 3도 있을 거고 4, 2도 있을 거고 5, 1도 있겠네. 합이 6이 되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가운데 요 두 자리만 더 결정하면 되지. 각 자리 액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이게 스물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곱하기 5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옆에 숫자 섰는 거 안 섰는 거는 관계없다. 그지?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하는 경우 중에 F4의 값은 짝수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네. 1, 2, 3, 4, 5를 1, 2, 3, 4, 5에 대응하는 이런 경우. 자, 4는 짝수니까 4가 2에 가 있는 경우하고 4가 4로 오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봐요. 4가 짝수에 간다 했으니까. 4가 갈 수 있는데 2에 갈 수도 있고 4가 갈 수도 있고. 자, 4보다 작은 수는 fx가 f4 이상인 거예요. 4보다 작은 요수들은 4보다 작은 수들은 F4보다는 이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돼야 됩니다. 요 초록색은 초록색에만 대응을 해야 돼.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없지 여기만 대응이 되면 된다 했잖아. 이상 FX 이상 F4 이상에만 대응됩니다. 아 그게 아니네. 다시 x가 4보다 작지 그럼 f1은 f4보다 이상 아 맞네 그 말 맞네 f2도 이상 아 그 말 맞다 f1 f2 f3 모두 f4보다 이상이니까 여기만 대응이 되면 돼요. 그 다음 4보다 클 때는 4보다 큰 수는 작거나 같은 수에 대응해야 돼. 색깔끼리 대응해야 돼. 자, 그럼 먼저 초록색을 초록색에 대응하는 방법은 각각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중에 가면 되겠지. 그 4의 3승이 되겠지. 초록색. 그 다음 보라색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2가지. 1, 2 중에 가면 되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이게 함수예요. 정의역에 속한 각각의 원소를 대응하는 경우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 2, 3은 4보다 작은 수지 4보다 작은 수는 4보다 이상에만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5는 요중에만 대응합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2의 3성 그 다음에 보라색을 대응하는 방법은 4가지 총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36.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더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수를 구하시오. 그 바로 한꺼번에는 계산 못하네. 잘라야 되네. 어딜 자를까? 됐지? 그럼 요렇게 가는 거는 한 가지. 요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그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예,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나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것도 경우 똑같이 그림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를 그려보자. 그럼 그거는 4팩에 2팩, 2팩 곱하기 5개니까 5팩에 4팩. 자, 그게 요렇게 가는 방법이나 요렇게 요렇게 오는 방법은 경우가 똑같이 같은 그림이니까 곱하기 2합니다. 자,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해 가지고 순서를 고려해서 1 또는 2로만 만드는 거야. 1 또는 2로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fn이다. 예를 들어서 f4는 4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4를 가지고 1 또는 2만 쓰는 거야. 그럼 1을 4번을 써도 되고 1을 두 번을 쓰고 2를 한 번을 써도 되고 2만 두 번을 쓸 수도 있겠네. 그럼 요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요런 경우는 요거 배열하는 방법 수 세 가지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총 다섯 가지지. 그래서 n 4를 그렇게 하면 5가 된다는 거를 요렇게 예를 드러난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를까 싶어서. 그럼 7을 그렇게 해봐라. 7. 자, 7을 그렇게 해봐. 7을 그렇게 하는 방법은 1만 7개. 자, 1을 5개. 2를 1개. 1을 3개. 2를 2개. 2를 3개. 요것밖에 없네. 그지? 방법이. 요렇게 되는 것 한 가지. 요렇게 되는 것 여섯 가지. 요렇게 되는 것 5팩에 3팩, 2팩. 이렇게 되는 것 4팩에 3팩 해서 요거 다 더해줍니다. 이거는 자 뭐하고 같은 말이야? 아까 전에 우리 계단 오르는데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으로 오른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지. 그래서 자연수 1은 한 가지밖에 없지. 2는 1 더하기 1, 2 두 가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다섯 가지, 여덟 가지, 열세 가지, 스물한 가지. 일곱 번째니까 답은 27이 되겠네. 그렇게 하면 계산이 쉽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곧 시험 다 됐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고 그렇게 하는 알아두고. 자, 세 종류의 카드가 각각 세 장씩 총 아홉 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각 종류의 카드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 자, 그럼 카드에 이렇게 세 장. 요런 게 세 장, 요런 게 세 장이 이렇게 아홉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다섯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이 되는 것.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이 되는 것. 요게 조금 풀 때 헷갈리더라.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이 포함이 돼. 요거는 요중에 봐. 요 카드와 요 카드와 요 카드를 뽑는 수를 X개, Y개, Z개를 뽑을 수 있지. 근데 요거를 합쳐서 다섯 장을 뽑는 거야. 합쳐서 다섯 장을 뽑는데 X, Y, Z가 자연수 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자연수 해. 그래서 요거는 한 장씩을 이미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두 장만 더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3H가 돼.
그냥 예 네. 나도 좀 그런 느낌 든다. 네 수업하는 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라. 세 자연수. 자, ABC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야.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ABC는. 그 다음에 합이 홀수라 했다. 합이. 합이 홀수가 되면 홀수를 세 번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 홀수 한 번에 짝수 두 개를 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홀수만 세 개를 더하거나 홀수 한 번에 짝수 두 개를 더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 그럼 홀수는 총 몇 개야? 1, 3, 5, 7, 9, 다섯 개 있지. 그 다섯 개 중에서 요렇게 조건을 만족하려면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는 방법이야.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섯 개에서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는 방법. 그럼 세 개를 뽑으면 무조건 홀수가 세 개가 나와있지. 그러면 크기 순으로 이렇게 두면 되잖아. 크기 순으로. 그래서 뽑는 방법수가 결국 ABC를 결정하는 방법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홀수 한 개와 짝수 두 개를 뽑어. 그럼 홀수도 다섯 개, 짝수도 다섯 개지. 그러면 홀수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뽑고 곱하기 짝수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네. 그럼 어떻게 뽑든 간에 홀수 하나와 짝수가 두 개가 있지. 그거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거야. 크기 순으로. 처음부터 순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 그러면 홀수 하나와 짝수 두 개가 다 뽑혀 있잖아. 그럼 숫자가 세 개가 결정이 돼 있지. 그 크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ABC로 결정해 줄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다 돼. 그 다음 이거를 만족하는 세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A 절대값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X, Y, Z, 8이라고 해주면 요런 X, Y, Z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총 8개 중에 중복을 해서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x, y, z라고 하면 돼. 그럼 방법 수가 이만큼 있지. 예를 들어서 2, 3, 3 이런 것도 한 가지잖아. 이런 게 총 8h3만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x가 실제는 뭐냐면 a 절대값, 요거는 b, c 절대값, 이 값이 2고 3이고 3이지. 그럼 b는 그냥 3이 되는 거야, b는. 근데 a는 2가 돼도 되지만 마이너스 2가 돼도 돼. 그럼 A, X 요것도 Z 요 부분은 두 가지씩 두 가지씩이나 곱하기 얼마야 돼? 또 네 가지가 만들지. 예를 들어 2, 3, 3도 되고 2, 3, 마이너스 3도 되고 이되나 요 바꿀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총 네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숫자가 2, 3, 3이 결정이 되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풀마 2, 2하고 마이너스 2, 요거 3 3하고 마이너스 3. 한 번 숫자를 결정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각 경우마다. 그래서 요만큼이다. 여기 봐. 곱하기 2 곱하기 2 해도 돼요? 그렇지. 2 곱하기 1 곱하기 2란 말이야. 그게 네 가지란 말이야. 요거는 이해됐지? 자. 근데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요거부터 봐. 요렇게. 요런 x, y, z는 1부터 8까지 8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결정이 될 거 아이가. 그 순서대로 숫자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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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8h3 중에 한 가지가 2, 3, 3이지. 그러면 요거는 2는 a 절대값이 2가 되면 되고 b는 3이 되고 c 절대값이 3이 되도록 a, b, c를 정하는 거죠. 우리 ABC를 정하는 거다. 그럼 요 A가 2가 되면 요건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B는 그대로 3만 돼야 되고 C도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이건 3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3이 돼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ABC가 세 가지 요렇게 네 가지 그게 왜 네 가지인데 2 곱하기 1 곱하기 그래서 그게 네 가지라고 그게 요거란 말이야. 그다음 41. 이 4제곱은 바로 우리 전개식에서 다 전개식이어 놓고 보기가 좀 힘들지. 하지만 제곱 같은 거는 쉽잖아요. 이거는 1 더하기 2x 더하기 x 제곱 요거랑 곱할 거야. x 더하기 a의 4제곱 하는 요거를 요렇게 곱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차 계수를 구하는 거야. 오차 계수. 그럼 오차 계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럼 여기서 4차랑 요쪽에 1차가 곱해지면서 오차가 되겠네. 그 다음 이쪽에 3차랑 이쪽에 2차가 곱해지면서 오차가 되겠네. 근데 경우는 이것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차 계수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4차 계수는 x를 몇 번 해야 돼? 4번. 그럼 a는 0번. 그럼 그 계수는 4c0 이렇게. 그래서 4c0니까 x4승이지 그냥. 그래서 4차 계수는 여기 1차 계수가 2가 되고 이쪽에 4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서는 2x5승이 이렇게 돼. 그 다음 이쪽 3차는 x를 3번을 하고 a를 1번 하면 되니까 이건 4c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3차 계수는 4a가 되네. 4a. 3차 계수는 4a가 되고 이쪽에 2차 계수는 1. 자, 두 개를 곱하면 4a가 되네. 그럼 5차 계수는 이 두 개가 5차항이니까 4a 더하기 2x의 5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값이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잖아. 10. 자, 그래서 요 A값이 2가 되면 된다. 자, 오늘이 일요일일 때 오늘로부터 이거 1 후는 무슨 요일이 되겠는가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15를 어떻게 하라는 거고 15를 1 더하기 14로 보시오 이 말이겠네. 그지? 15를 이 14가 7하고 연관이 있는 수잖아. 그럼 이놈의 7승이야. 이놈의 7승. 자, 요거를 이제 전개시키는 거야. 7c0, 7c1, x. x는 바로 14라는 말이고, 7c2, x제곱, 14의 제곱. 이렇게 해서 7c의 7, 7c의 7, 14의 7승.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14가 들어있는 수는 다 7의 배수잖아. 7의 배수. 그럼 7의 배수만큼 날짜가 흘러봤자 요일이 변하는 건 없지. 그럼 이게 다 7의 배수잖아. 그럼 7C1만큼 더 지나가겠네. 하루만큼 더 지나가는 거야. 요일로 입장에서 보면. 그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그럼 그날 후는 월요일이 된다. 하루 후랑 같은 말이야.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수의 합을 구하셔야 돼. 자, 먼저 요거 다 더할게. 요거를 다 더하면 11C9지. 요거 다음은 11C9니까 한 개 땡기면 11C8이 되겠네. 더하기. 자, 여기는 조심해야 돼. 여기부터 더하면 안 돼, 그지? 항상 1부터 되도록 요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 다음이 11C10이니까 그 앞에는 11C9가 되겠지. 11C9가 되는데 1은 원래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1만큼 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1C8하고 11C9를 더하면 뭐야? 12C9가 되지. 빼기 1. 결국은 12C3 빼기 1 요거 계산입니다.
모르겠거든.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도 관계없고. 자, 12시구다. 12시구. 우리 집 식구가 총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이 여행을 갈 거야. 그럼 난 안 갈 거야, 그지? 난 안 가면, 우리 집 남아있는 19명 중에 9명이 여행을 가면 되겠네. 나는 무조건 갈 거야. 그럼 나는 차에 타고 있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11명 중에 8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 돼. 11시 8 더하기 11시 9는 12시 9가 된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요 따로 요거 계산,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지? 요, 요런 게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은 요렇게 바로 고쳐서 하면 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 순수상의 합을 입각했잖아. 4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구의 다섯 개의 면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전체적으로 다섯 개니까 5팩이지 뭐. 회전해서 같은 게 몇 개씩 생겨? 네 개씩 생겨.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뭘 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5.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45분도 잘 놓자. 이건 스스로 내기가 좋으니까.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합만 딱 구하고 마치자. 자, 먼저 그 만들 수 있는 요 세 자리 정수가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네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네 개 중에 중복을 세 개를 배 4에 삼성하면 64개가 있어. 전체 개수는 64개야. 그럼 64개의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64개의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자, 이것이 총 64개야. 64개.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이 합을 구하느냐 하면 1의 자리 수만 다 더할 거야. 1의 자리 수만. 그러면 1의 자리 수 64개는 1의 자리 수 64개는 1, 2, 3, 4가 같은 개수만큼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64, 4개는 64 나누기 4를 하면 16이잖아. 그지? 1, 2, 3, 4가 각각 16개씩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지? 여기에 총 숫자가 6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의 자리만 보는 거야. 1의 자리만. 그럼 1의 자리만 보면 1, 2, 3, 4가 골고루 들어있을 거야 이거. 그래서 1, 2, 3, 4에서 4가지로 나눠주면 16이 돼서 1도, 2도, 3도, 4도 다 16개 있는 거야. 그래서 1의 자리의 수의 합은 1의 자리 수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요놈이 총 16개씩입니다. 16개. 그럼 요게 10이니까 160이 되겠죠. 160. 1의 자리만 다 더하면 160이야. 그럼 10의 자리의 수의 합은 어떻게 돼? 1600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다 10 곱하기 10배니까. 그 다음 100의 자리의 수의 합은 16,0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의 합은 16,000, 1,600, 160을 다 더해주니까 6,7,7,1.